저희 주말주택에 맨날 갈 때마다 잡초들만 무성한데요. 그래서 그 잡초들을 이길 수 있는 집피식물들을 이것저것 맨날 고민을 하는데, 잔디 대체용으로 요즘 많이 추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린 카펫과 이게 쿠라피아였나? 쿠라피아인데요. 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번에는 저희 마당 주변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린 카펫 시어가지고 제가 실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크게 관심을 안 줘서 할까 말까 계속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도 얼마 전에 백리향을 뒤뜰에 심어왔었는데 마당 전체를 뭐한 가지만 심어두기에는 좀 아쉬워서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보고 해서 몇년 후에는 과연 어떤 친구들이 저희 주말주택에서 잘 적응해 가는지, 그리고 겨울에도 어떤 친구들이 제가 사는 곳에서 적응하는지 보려고 그린 카펫도 한번 데려와 보고 요 쿠라피아 이 친구도 데려와 봤습니다. 드디어 저희 주말주택 연마당에 그린 카펫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잔디 대체용으로 그린 카펫으로 이렇게 심어두었는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금 심어두고 보니까 이게 땅에 이렇게 붙으면 옆으로 이제 땅을 진짜 땅을 기어가듯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옆으로 많이 빠르게 퍼지면 이곳이 초록으로 덮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잎이 부드럽거든요. 근데도 한두 번, 몇번 밟아도 뭐잘 적응한다고 하니까, 심었으니까 어디 올해 한 1년 정도는 잘 적응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적응하고 하면 다른 것도 이렇게 채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주말주택에 심어둔 그린 카펫입니다.